개방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차 간격이 긴 버스보다는 택시나 자가용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데요. 택시는 강릉시외버스 터미널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되고 내비게이션에 아닌 삼거리를 검색해서 오면 됩니다. 개방산은 강릉 바오길 8구간에 속해 있는데요. 이곳은 강원도 사투리로 산후의 바닷길이란 이름이 따로 있을 만큼 바다를 내다보며 산행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산행에서는 어떤 바다 경관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 오늘은 바다를 중심으로 많이 걸었는데요. 개방산 코스는 걷기를 또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 저분들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산행에 함께할 길동무들은 사단법인 강릉바오길 멤버들인데요. 강릉바오길의 여러 구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트레킹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와! 이야, 바다가. 바다 너무 예쁘죠? 네. 물도 찰랑찰랑하고. 송골송골? 왜 송골송골이에요? 이름이? 아, 닉네임? 아, 저 이름이 본명이 송골송골이에요. 네? 이름이 송골송골이라고. 송골송골이라고 그래서 닉인 줄 알았어요. 우리 여기 바오길 걷는 멤버들은 다 이름 안 쓰고 닉네임 쓰거든요. 아. 저는 저를 보면 이렇게 즐겁고 모두가 행복하라고 해서 행복이에요. 오, 어울려요. 저는 소나기입니다. 황순에는 소나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소나기를 하고 싶었는데 누가 소나기를 선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좀 뒷바람이지만 소나기로 그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또 문학적인 그런 감성을 또 가지고. 네. 또 어떤 거 쓰세요? 나는 거북이입니다. 거북이. 아, 걸음이 가장 느리신가 봐요. 걸음이 느려서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2005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그냥 건강검진하다가 암이 발견돼서 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장수하자, 건강하게. 그럼 거북이라고 한번 하자 이래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13년째 건강하게 잘 걷고 있습니다. 우와. 부럽죠? 선생님, 진짜 이름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불리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완치하신 맞아요. 거죠? 네. 그렇죠. 걷기만으로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 넉넉한 산자락에 포근히 안기며 발을 떼봅니다. 여기는 강원도는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해변을 걸으니까 여기는 바닷가에서 잘 자라는 곰솔이라는 나무가. 바다 소나무. 숲길을 오르면 오를수록 빽빽한 소나무 향으로 가득하게 되는데요. 그저 두 발로 흙을 밟는 것뿐인데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도 불쾌지수는 낮춰주고 행복지수는 높여주는 곳이 여기 있었군요. 아, 바람 좋다. 어? 저게 안개예요? 어, 뭐지? 어, 저거요? 저기요? 네. 지금 저기 쭉 바다에서 밀려오는 거는 해무라 그래요. 해무? 예. 해무는 봄부터 이런 여름까지 주로 발생을 하는데 이 고온 다습한 이 공기하고 차가운 바닷물이 만나면서 이게 안개가처럼 이 형성이 되는 걸 해무라 그러죠. 근데 저희 여기 이렇게 좀 자주 왔지만 이렇게 해무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오, 그랬어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고 또 여기를 매일 올라오지 않는 한은 저걸 자주 못 보죠. 와. 그러니까 지금 이쪽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한데 네. 우리가 요 바닷가 가리키는 쪽에 오니까 더웠잖아요, 아까 저쪽에.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만나서 그런 온도 차이에 의해 갖고 생기는 게 바로 저 구름이에요. 와, 진짜 바다 산행 맞네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이 기운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오는 거 보니까. 그렇죠. 바다에 진짜 산 위의 바닷길이죠? 네. 구름 바다의 신비로운 모습을 한껏 감상해 봅니다. 와, 힌트다.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 예. 여기서 행복이. 제가 행복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행복인 줄 알고 있거든. 있습니다. 어? 어? 뭐 가져왔어? 오! 와! 아기 없이. 오! 야. 오, 정말 행복을 주시네요. 오, 달다. 네.
너무 시원하죠. 아유, 우리 송골이님이 울라하네, 울라해. 저렇게 어때요? 드시고. 아유, 수박 한 조각에 이렇게 행복을 느꼈어요. 땀을 흘리고 올라왔으니까 시원하게. 감동. 와, 드세요. 산행 내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나가고 조금씩 소나무 숲의 빗장을 열면서 가다 보니 드디어 괴방산의 최종 목적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설공장이다. 다 왔어요? 아, 좋죠. 좋아요, 좋아. 우와. 바다도 보인다. 이게 바다예요? 저 밑에 저기. 우와. 진짜 바다네요. 근데 이거 진짜 구름 위에 있는 산 같아요. 송구리님은 오늘 신선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구름 위에 와 있잖아. 신선 체험하러 온 거. 진짜. 네. 자, 저기에 넓은 긴 능선 보이죠? 네. 저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제일 하얗게 저기 아주 그 산수도처럼 보이는 저 능선이 백두대거든요.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서 연결이 돼 있죠. 저기 저 맨 높은 봉우리 보이죠? 맨 뒤에. 거기가 이제 바오길 일구간 시작되는 손자령 통찻길. 손자령 저 가봤어요. 최고 인기 좋은 코스가 지금 그 선자령 풍차길 1구간. 그렇죠. 활공장 전망대에 와서야 비로소 진짜 신선이 되었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일까요? 구름 위에서 바다를 벗삼아 환상 거하게 차려졌는데요. 우와, 안쪽에서 따뜻해. 이봐, 여기 놓고. 우와. 이거 놓고. 우와, 감자전이요? 감자부치기. 감자부치기? 서울에는 전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서는 강릉에서는 감자적이라고. 적. 강릉 사투리로 네, 감자적. 고소해요. 너무 행복한 모습이에요. 입에서 녹아요. 어떡해. 오늘 즐거운 산행을 이어야. 좋아. 싫어하니까 잘 안. 그런데 여자들 되게 좋아해서 꽉 잡아. 쉬어. 내가 먹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쉬어. 푸릇푸릇한 산 그리고 구름이 된 바다가 한데 얼어진 괴방산의 오늘. 매번 오는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마음보다 비울 것을 찾게 하고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순간을 안겨주는 곳입니다. 활공장 지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임해 자연휴양림으로 해서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 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그쪽으로 가서 끝내는 걸로 그렇게 갑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좀 미끄러워요. 굽이굽이 산처럼 이어진 인생길에서 마주한 사람들.